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계약 잘 했나요? 날씨도 아직까지 덥고 또 태풍도 와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간 또 수고했어요. 자, 저번 영상 러버블 오잉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뽑아서 두 분께 각각 두 개씩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당첨자는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후에 댓글놀이에 참여하시는 분 중 오늘은 한 분을 추첨해서 우리 예전에 개봉했었던 몬스터 호텔의 요 상자들 4개와 잠깐만, 너무 화면이 꽉 차네. 짠! 엄청나게 큰 별 쿠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별 쿠션은 그냥 별 쿠션이 아니에요. 보세요. 불을 끄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요. 와, 방 불을 끄고 보니까 더 예쁘죠? 와, 색깔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그런 별 쿠션입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저번에 선물을 보내드렸던 두성님과 태희님이 이렇게 또 인증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피규어는 짠! 우와, 뭐가 되게 많다. 자,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는 시크릿 베이비와 시크릿 펫 시리즈 각각 4개씩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처럼 생겼어요. 이 욕조 안에 여기 있는 베이비 아기와 여기 있는 펫, 애완동물을 이렇게 씻겨주면 되는 그런 피규어라고 합니다. 자, 피규어의 구성을 보면은 아기 인형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욕조 하나, 그리고 출생 확인서가 들어가 있어. 출생 확인서까지 들어가 있다니, 와, 디테일한데? 그리고 컬렉션 북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기의 기저귀가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한다고 해요. 여기 욕조라고 했잖아요. 이 욕조에 아가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쏙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그 기저귀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이 아가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고 싶어요. 이 아가를 먼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나면은 이 안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또 쌓여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뜯고 나면 오,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욕조 안에는 아까 말했던 컬렉션 북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출생 확인서인가 봐요. 아기 이름과 아기의 성별, 태어난 날짜, 그리고 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저는 아직 아가가 없으니까 요거는 패스. 그 순간 여기 아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짠! 자, 첫 번째 아가는 오이구야, 눈이 대다 크다이. 자, 첫 번째는 눈이 아주 큰 흑인 아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농구공을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아가는 나중에 크면은 농구선수가 될 건가 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이 기저귀 색깔이 물에 닿으면 변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색으로 변할지 우리 아가를 목욕 한번 시켜볼까요? 자, 아가야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욕조에 물 좀 받자. 삼다수. 자, 삼다수 물 받았어. 자, 이제 씻으러 가자. 자, 과연 요거를 이렇게 톡 담그면 뭔가 점점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오, 변했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기저귀 색이 변하면서 성별이 나타난다고 해요. 핑크색이면 여자아가, 그리고 블루색이면 남자아가라고 합니다. 네, 뭐 색깔에 따라 남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저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우리 아가를 뽑았는데 이 아가는 파란색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자 아가인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심지어 이거 울트라 레어였어요. 우와. 자, 이제 아가를 첫 번째로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애완동물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네요. 물에 닿으니까 이 색깔이 변하는 게, 자, 여기도 이제 개봉을 했어요.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 나무 욕조에 제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출생 확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뽑은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다, 고양이다. 우와, 대박 대박, 너무 예쁘다. 하얀색 고양인데 이렇게 하트 선글라스와 그리고 예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지니어스 친구들, 과연 이 친구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자, 이 친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무욕조에 목욕물을 받고 목욕물 자 목욕물 받았습니다. 힝, 나 목욕하기 싫은데. 안 돼, 목욕해야 돼. 자 들어가 보자. 으 차가 풍덩. 아이고 물 먹었다. 아이고 미안해. 자 지금 고양이가 목욕 중이에요. 고양이가 목욕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양이의 성별은 하나 둘 셋 짠. 오 얘도 파란색이다. 자 두 번째에서는 아주 귀엽게 생긴 하얀색 고양이가 나왔어요. 이 고양이의 성별은 기저귀 색깔을 보니까 파란색 수컷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아가 시리즈를 다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 시리즈를 개봉하면서 우리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아가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이제 꿈이 많고 여러 가지 장래희망이 있을 텐데 나의 장래희망은 무엇이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장래희망은 무엇이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 욕조 개봉하고 나니까 여기에 컬렉션 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신고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가는 짠! 세 번째는 파란색 눈에 쿠키를 굽고 있는 아가가 나왔어요. 이 아가는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건가? 자 목욕물 받자. 자 목욕물 삼다수 목욕물 자 받고요. 그 다음에 자 들어가 보면 붕동. 자 들어갔어요. 오구구구구 차가워. 용용용 쿠키가 다 젖겠다. 자 색깔이 변하는 동안 컬렉션 북을 보니까 이 친구도 세상에 울트라 레어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오 지금 벌써 울트라 레어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과연 기저귀 색깔은 무슨 색일지. 하나 둘 셋 짠. 오 핑크색이다. 얘는 여자아가예요. 자 세 번째에 나온 아가는 쿠키를 굽고 있는 아가가 나왔어요. 이 아가의 성별은 분홍색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여자 아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요 펫 시리즈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했습니다. 여기는 어머나 또 고양이네. 짠 이번에 나온 거는 저 처음에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의 탈을 쓴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고양이는 수컷일지 암컷일지. 고양이 목욕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별을 알아보려면은 고양이 목욕을 시켜야 돼요. 자 고양이 여기 붕덩. 자 물에 들어갔어요. 목욕하기 싫은데 왜 계속 목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오 얘는 분홍색이에요. 얘는 암컷 고양이였네요. 아이고 이뻐라. 자 너무나도 귀여운 고양이가 네 번째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요 아가 시리즈를 다시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을 했습니다. 열면 오 우와 이건 뭐야? 짠 이번에 나온 아가는 이렇게 예쁜 잠옷을 입고 있는 아가입니다. 이 아가는 과연 남자 아가일까요? 여자 아가일까요? 목욕을 시켜봅시다.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카푸카치카치카 푸카푸카치카치카 하나 둘 셋 오 얘도 파란색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남자 아가네요. 자 남자 아가가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이번에는 다시 펫 시리즈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세상에 토끼가 나왔어요. 짠 이번에 나온 거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토끼가 나왔어요. 자 깜짝 댓글놀이. 이 토끼는 암컷이다. 아니야 수컷이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아래 댓글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자 과연 암컷일지 수컷일지 맞춰봅시다. 자, 물을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자 토끼야 씻자. 붕동. 토끼를 씻어줄 때는 이 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토끼는 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토끼 어느 정도 씻은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토끼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아래 댓글에 많이 다르셨죠? 하나 둘 셋 뿅 뿅. 오 분홍색이었어. 암컷이네.
자, 깜짝 댓글놀이로 해봤던 이 토끼의 성별은 짠! 이 분홍색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암컷 토끼가 되었네요. 자, 이제 베이비 시리즈와 펫 시리즈가 각각 하나씩 남아있어요. 자, 먼저 베이비 시리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지금 댓글놀이에 다들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댓글놀이는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다? 물론 어른인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어른이면 어때요? 어른도 장래 희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고 싶어요. 무슨 장래 희망이 이래.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놀이에 참여하신 분 중 한 분 추첨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아가는 과연 중복은 아니길. 하나 둘 셋 짠. 오, 얘는 뭐지? 짠! 이번에 나온 아가는 지금껏 나온 아가 중 머리숱이 제일 많아요. 게다가 염색도 했어요. 자연산이겠죠? 이거는 딱 보니까 약간 테니스 복장 같아요. 이 친구는 나중에 크면은 테니스 선수가 될까? 그러면 이 친구의 성별도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미래의 테니스 선수 우리 씻어봅시다. 냠냠냠냠냠. 아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지금 댓글놀이에 다들 참여하셨죠?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다?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이제 이 테니스 아가의 성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아, 파란색 기저귀네요. 자, 파란색 기저귀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친구는 남자 아가인가 봐요. 자, 베이비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는 테니스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 아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펫 시리즈 하나만 남겨두고 있네요. 요거 개봉하냐고 너무 재밌게 개봉하는 바람에 제가 당첨자 한 분을 못 뽑을 뻔했네요. 자, 당첨자 아까 말씀드렸던 러버블 오잉 한 분 더 뽑기로 했었죠? 그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우와. 자,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제가 댓글 남겨놨어요.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당첨 안내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개봉했어요. 마지막은 과연 어떤 펫이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셋 짠. 오, 고양이다. 짠, 이번에 나온 고양이는 뭔가 탐험가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그런 고양이가 나왔어요. 호랑인가? 여기 욕조에다가 물을 쭉. 목욕하기 싫어하는 고양이인 건 알지만 그래도 들어갑시다. 자, 풍덩. 자, 들어갔습니다. 나 암컷이게 수컷이게 맞춰봐라.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짠, 암컷 고양이였어요. 우와. 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고양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분홍색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암컷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베이비 시크릿 시리즈의 베이비 시리즈와 그리고 펫 시리즈를 각각 4개씩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넣으면은 기저귀 색깔도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자아가 3명과 여자아가 1명, 그리고 남자 수컷 고양이 1마리와 암컷 고양이 3마리를, 아, 얘는 고양이가 아니구나. 얘는 토끼인데요. 토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고, 얘네들 왜 다 물에 빠지냐. 욕조에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물에 빠져가지고 욕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힘들겠지만 가끔 시간 날 때 소소일상 영상 보면서 힐링하시면 너무나도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도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